이거를 제가 유튜브에 올려줄게요. 여기 제 채널에 뱅뱅 올려드릴게요. 하이, 인형아 나무 힐링 컨설팅 사나 힐링 투어 중이 아니고 동네 저 제 단골집에 여기 뱅뱅이고요. 뱅뱅이 옛날에 우리 때는 뱅뱅이 엄청 비쌌잖아요. 지금은요 유통의 마진을 없애면서 굉장히 싸게 만들었어요. 봉지에 보세요. 하나, 둘, 셋. 뱅뱅. 정말 요즘에 이제 이번에 이거는 신상 들어온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드님께서 반바지가 없으셔가지고 지 어머님이 진짜 사람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옷도 잘 입어야 되거든요. 편하게 시원하게. 그래서 이게 지금 뱅뱅 신상을 뒷배놨어요. 근데 여기가 다 옛날 5, 6만원인데 지금 다 행사를 치면 되게 싸요. 이렇게 보셨죠? 빅사이즈 뭐 15,000원 기획 청바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천안 쪽에서 내려오면 이쪽이고요. 공주 고등학교에서 보면 이쪽이에요. 아시겠죠? 이쪽 저쪽 잘 살펴보셔서 그냥 공주 뱅뱅 공주점을 치시면 여기 오실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지역에 이런 지금 진짜 이런 대면하는 업체들이 지금 정말 힘들어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드님께서 옷이 있었으나 이제 옷이 안 가져와서 제가 이제 긴 바지 입겠다고 엄마 돈 없어서 안 산다는 거. 그래도 그건 아니죠. 우리 아이가 행복해야 되니까. 그래서 다 신상이고요. 이게 백화점의 브랜드의 차이신 거 아시죠? 브랜드와 유통 경로에 따라서 이 옷이 백화점에 노고를 뱅뱅이 아닌 딴 거 붙이면 다 OM 박식인가요? 주문 생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유통 일해봐서 안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뱅뱅은 유통에 마진 없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남자들, 그러니까 어른들 뭐 40, 50대도요 꼭 그 이렇게 나이 연령대가 있어요. 근데 이거 뱅뱅은요 나이 드신 분들이 좀 젊게 입으시려면 여기 오셔도 되고요. 40대도 입어도 돼요. 40대. 그리고 아이들 옷도 입어도 되고 꼭 뱅뱅이 아이들만의 옷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올드하게 입는 50대, 60대 할아버님은 좀 여기가 좀 너무 젊은 층이긴 하나 여기가 괜찮아요. 사장님 괜찮죠? 네. 정말 우리 이거 마스크 써도 거리 좀 두시고요. 그렇게 안전 수칙을 지키면서 이 지역 경제를 좀 살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기존 패턴의 유행을 따르지 않는 기존 패턴으로 이 뱅뱅은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 때 젊을 때 브랜드잖아요. 이 뱅뱅이 우리 젊을 때 학교 다닐 때 그 브랜드이기 때문에 가격이 그러니까 준수해요. 서민층은 괜찮아요. 여러분들 꼭 고가만 주장하지 마시고요. 이런 서민층을 위해서 고가에 가서 비싼 거 와이셔츠 3, 40만원 하나 살 거 백화점에서 신세계 백화점 저 VIP 살 거 여기 오셔가지고 그냥 사주세요. 아셨죠? 그래 서로 같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빈부의 차가 없어 행복한 나라입니다. 아시겠죠? 사장님 한 말씀. 코로나 힘든데. 네. 모두 힘내시고 파이팅 하세요. 네. 제가 이제 유튜브 채널, 사창명의 유튜브 채널 하는 거 여기 사장님한테 알려드릴 거고요. 정보를 알려드릴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 기존에 이렇게 지금 중년층에 접어드신 퇴직하시고 이제 60에서 퇴직 62세 하면 그 이후에 직장생활을 해야 돼. 못하잖아요. 그럼 자영업을 하다면 여기 투자하면 보통 1억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투자한 만큼 나오는 게 지금 안 되잖아요. 그럼 유지비용에서 미치는 거예요. 아시죠? 그러면 우리가 서로 이렇게 윈윈 하자는 거죠. 상부상조. 아셨죠? 홍이 인간의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상부상조 하면서 살며 우리 항상 위기 극복했으니까 이번에도 훌륭하게 극복하실 거예요. 그리고 중장년층 이거 배워야 돼요. 채널. 진짜 배우셔야 돼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저한테 전화 주지 마시고 문자 주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셨죠? 제가 오늘 오전에 좀 알려드렸는데 저도 조금씩 알아가는 혼자. 아셨죠? 행복하세요. 바이바이.